이번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대략 앞으로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HTTP에 관련된 앵귤러의 모듈들의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HTTP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웹에 위치한 서버에 뭔가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리퀘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웹 서버는 우리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데이터를 던져주죠. 다시 이것을 리스판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사이에 끊임없는 이 순환,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 앵귤러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하나 만듭니다. ngg generate 컴포넌트 명령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m 모듈에 이렇게 http 모듈을 이렇게 가져다 두시면 됩니다. 넣는 위치는 import 부분에다 넣으시면 돼요. decoration이 아니라 import입니다. import에 http 모듈을 적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위에 import 문장이 삽입이 될 겁니다. auto insert 기능이 있을 때 extension을 설치했다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post component가 잘 작동하는지 it works 한번 두드려볼까요? 그래서 웹에서 it works, 예,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omponent 파일부터 같이 한번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게 construct인데 construct가 아마 여러분들이 만들면 남아있을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struct에 http 해서 데이터 타입은 HTTP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인젝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앞에 모듈에다가 HTTP 모듈을 가져다 둔 겁니다. 그런 다음에 http.get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어디서 가져오냐니까 여기서 가져옵니다. JSON placeholder typecode.com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JSON placeholder라고 해서 웹에서 테스트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post 부분 있죠? 이 post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페이지에다 표시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이 웹사이트 여기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 데스크탑으로 불러와서 우리 데스크탑에 설치된 서버로 다시 화면에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여기는 로컬 호스트죠. 여기 이 화면에 표시하는 거죠. get 한 다음에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적어주셔도 되는 게 아니라 인용부호를 넣고 넣으셔야 됩니다. 문자열을 받죠. 왜냐니까 get을 보면 http get이고 url string 그죠? 스트링을 받습니다. 그죠? 나머지 옵션이고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인용부호 속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 이 return하는 것이 observable이에요. 그죠? 이 펑션이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이 observable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인데 얘의 데이터 타입은 response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response라고 하는 observable, 그러니까 데이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요 HTTP response 있잖아요. 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quest 요청이 get은 request 요청이죠, 그죠? request 요청하면 얘는 response를 돌려줍니다. 그게 이제 돌려받는 것을 observable로 받는데 왜 observable로 받느냐니까 얘가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뭔가 딴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착하면 나에게 알려다오 하는 것이 subscribe입니다. 펑션이죠. 밑에다 적겠습니다. subscribe 펑션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subscription 오브젝트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subscription이에요. 얘가 하는 일은 이 get이 무사히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사전에 정의된 동작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리스판스를 받는 거죠. 리스판스가 날라오고 그죠? 그러면 받으면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간단한 게 로그 해보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리스판스를 받죠. 마이 앵귤러에 들어와서
실제 데이터가 날라오는 과정, 시간이 좀 걸리죠. 걸리는 동안에 뭔가를 하는 겁니다. 리스폰스가 이런 데이터가 날라왔습니다. 보니까 뭐 헤더 있고 쭉 뭐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요것을 좀 사람이 보기 좋은 형식으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그게 리스폰스에다 할당되어 있는 여러가지 오브젝트들이 프로퍼티도 있고 펑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펑션 JSON 펑션을 불러올 거예요. 그럼 이 리스폰스를 JSON 오브젝트 형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보면은 이렇게 JSON 오브젝트가 됐죠. 이전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니까, 얘가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Observable이라고 하는 걸 쓴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 쓰이다가 로그 하나 하겠습니다. 로그에서 Hi, this is a later command.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행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작업을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컨솔 로그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죠? 먼저 이거 여기 먼저 나왔으니까, 그죠? 이게 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여기 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컴퓨터는 얘를 먼저 수행하겠죠. 보겠습니다. 하이, this is a later command. 이게 먼저 이제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날라오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 하더라도, 뒤에 있다 하더라도 얘보다 얘가 먼저 수행합니다. 왜냐니까 얘는 날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걸리는 동안에 다른 거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observable입니다. 그래서 get 펑션에 the response가 observable이 날라오죠. observable이 날라온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이 펑션이 수행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펑션 get 메소드죠. 메소드의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서브스크라이버를 호출해서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여기 있는 커맨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observable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섹션에서 대략 10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은 대략 감을 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다시 릴로드 하겠습니다. 릴로드 해도 역시 이게 먼저 왔죠. 이게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뒤에가 있잖아요. 뒤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먼저 수행하고, 얘가 작업이 끝나니까 다음에 이게 수행된 겁니다. 웹에 다녀오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요게 데이터를 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 화면에 표시를 해야 되겠죠? 화면에 표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UL에다가 LI 해서 우리가 흔히 계속 써왔던 그죠? ng4를 쓰면 되겠죠? ng4에서 equal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적기가 좀 귀찮다 그러면은 URL에서 a-ng4 이렇게 하더라도 자동으로 작성이 되죠. item of 뭐라고 할까요? post라고 할까요? post라고 하는 것이 아직 없으니까 이걸 하나 변수를 지정해 줘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post를 하나 넣겠습니다. 일단 뭐 데이터 타입은 any의 array 그죠?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러면은 이게 포스트가 다시 그래도 계속 있으면은 한번 뗐다가 붙여주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보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날라오는 포스트, 그러니까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각각의 타이틀을 보여다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화면에서 볼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웹에 다녀오니 그렇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벌써 날라왔는데 표시가 안되고 있군요. 뭘 잘못했나요? item.title post 그렇죠. 제가 아직까지 여기 post에다가 이걸 초기화를 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console log가 하는게 아니라 여기다가 this죠. this.post equa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초기화돼서 이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었죠. 이게 다 타이틀들입니다. 이 타이틀들이 여기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에서 가져와서 내 로컬 서버, 로컬 서버죠? 로컬 서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잠시 인터벌을 가졌다가 이제 여기서 내 컴퓨터에서 서버로 웹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